앞에서 보여주신 분들에게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리 리더가 아니었네요. 내가 신뢰했네. 정말 기립했어요. 이야. 말했죠. 우리 주인장은 발레를 또 네. 전공을 네. 했잖아요. 제가 발레를 전공을 했는데 네. 전공자로서 볼 때 그죠. 그러니까 땅바닥에서도 토슈즈 저 신발 신는 게 지금 토슈즈라는 건데요. 네네. 땅바닥에서도 되게 하기 힘든 기술인데 네. 위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. 아니 아까 어깨에서 어깨를 네. 흔드는 거 보셨어요? 네. 야. 다시 한번 박수 드려. 대단합니다. 와. 아니 얼마나 연습하면 이런 무대가 또 이런 어떤 퍼포먼스가 완성이 됩니까? 10년 정도 저희가 연습을 했습니다. 10년? 10년 만에 어떻게 만들어진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한 명만 균형을 잡는다고 될 건 아니고요. 저희가 항상 같이 연습을 해야 돼서 제가 웬만한 시간은 전부 다 우리 대장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훈련 내내 어깨에서. 아니 두 분이서 10년 동안 호흡을 맞췄다면 정이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봤는데 혹시 두 분 연인은 아니신지. 원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. 저희가 연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싸우고요. 저는 두 달 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. 아니 남편이 너무 이쁘다. 남편이 오해하셨네요. 그 남편이 들어야지 왜 이분이 들어. 본인이 볼 때 본인이 보여줬던 퍼포먼스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운 기술입니까? 转肩和站头都是最难的动作. 모든 동작이 다 어렵습니다. 근데 굳이 하나 뽑자고 하시면요, 어깨에서 이렇게 턴 도는 거 하고요, 머리 위에서 턴 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는요, 공중 덤블링이 가장 어렵습니다. 아까 공중 덤블링. 네. 여러분, 부정사. 다시 한 번 더 이대로 보내드리기에는 너무나도 환상적인 퍼포먼스입니다. 네. 큰 박수로 다시 한 번 더 앵콜로 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아서 돌렸어요. 그리고 한 손으로 버티고 안정적이게 착지를. 10년을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결과물입니다. 손으로 두 번을 돌리고 경이로운 기술 들어갑니다. 자, 코인 세우고요. 과연 갑니다.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. 정말 스타 중 스타, 킹 중의 킹 스타 킹이네요. 그의 머리가 무대가 됩니다. 자, 올라갔고요. 아름답게 찾지. 아니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요. 네. 도시는 것도 그렇지만 밑에서 여기 살에서 돌잖아요. 그러면 갑니다. 사람이 이 살이 이렇게 찍 뭐라 그러지? 살이 꼬집히는 거란 말이에요. 어깨 쪽에 아 여기 아름다운 어떤 예. 아 거기가 있구나. 참 아름다운 흉터입니다. 예. 아팠어요? 이거 많이 할 때 아팠어요? 덩긋덩긋하고 있다가 오니까 아팠어요. 아팠어. 그래서 울었어요? 울었어. 너무 울었어. 너무 울었어. 어쩔 때 제일 큰 보람을 느낍니까? 네, 제가 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는요, 이 작품을 가지고 2011년도에 국제 서커스 대회에서 은상 받았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. 어떤 예,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요. 우리는 매天都在努力，虽然有的时候观众会比较少。 네, 저희가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요 가장 좋은 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스타케이 나온 기념으로 여기에서 저희의 새로운 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케이만을 위한